수확을 한 달 남짓 앞둔 배농가. 가지가 강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대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이 작업을 하면 열매가 떨어지는 비율을 2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이 아직 연결질을 안 해갖고 떨어지면 아예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끈으로 일단은 이렇게 좀 덜 흔들리게 좀 매주고 그랬었어요. 방풍망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설치하고 찢어진 곳이 없는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동반하는 만큼 물길 정비도 필수입니다. 미리 배수관을 설치하거나 도랑을 파면 나무가 물에 잠기거나 흙이 떠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 빠짐을 위해 풀은 짧게 베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병해충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부러지거나 찢어진 가지는 깨끗하게 잘라낸 후 적용약제를 발라주고 쓰러진 과수는 토양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워주고 보조지주를 설치하는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벼는 논두렁과 재방점검이 우선. 무너지지 않도록 물꼬를 여러 곳에 만들고 비닐을 덮어줍니다. 벼가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물을 깊이 대줘야 합니다. 집중호우로 논이 잠길 경우엔 더욱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입끝만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물을 빼주고 물을 빠진 후에는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암근과 오물을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용약제를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 주셔야 합니다. 밭작물도 쓰러진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태풍 전 조기 수확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